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공천 파동과 관련해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당명을 제명당으로 바꾸라고 했고 이재명 대표를 손흥민에 비유한 정청래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아첨의 신구 대결이라고 했습니다. 한 위원장이 왜 이렇게 강하게 민주당을 자극하는지 한송원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민주당 공천 파동에 대한 질문을 받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순도 100%의 이재명 당을 만들려는 계획이라며 조국 신당처럼 민주당도 당명을 바꿔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게 무슨 민주당입니까? 그냥 이재명 대표 이름 넣어서 제명당 이렇게 바꿔야 한다고 생각해요. 제 말이 과합니까? 또 이 대표가 잠재적 당권 경쟁자인 임종석 전 비서실장을 무리하게 찍어내고 있다면서 자신은 원희룡 전 장관을 최선을 다해 돕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총선 이후 임 전 실장이 이 대표의 잠재적 대권 경쟁자가 될 거란 관측을 언급한 건데 동시에 한 위원장 자신도 원 전 장관을 차기 경쟁자로 염두에 두고 있는 거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어제 이 대표를 축구 선수 손흥민에 비유한 정청래 최고위원을 향해선 인기 배우보다 이 대표가 잘생겼다고 발언한 사례까지 들어 아첨 대결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으로 깃발과 상징이 계승되었습니다. 축구로 치면 차범근, 황선홍, 박지성, 손흥민으로 깃발. 이런 식의 아첨의 신구 대결이 앞으로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에서 많이 보여지게 될 거예요. 정청래 위원도 욕심 많은 분이잖아요. 한 위원장은 정 최고위원 지역구인 서울 마포 의뢰 전략 공천한 함운경 민주화운동 동지회장과 앞서 세 차례 낙선한 김성동 전 당협위원장을 함께 만나 원팀을 당부했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